수원 세류동의 한 주택가. 수원 세빛돌봄이란 글씨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은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이 이 동네를 찾았습니다. 이 시장이 방문한 곳은 홀로 지내는 이 할머니의 집. 다리가 불편해 집안에서도 활동이 쉽지 않고 특히나 외출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장기 요양등급 진입을 대기 중이라 복지 사각지대의 경계선에 있는 상황. 수원시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수원 세빛돌봄이란 이름의 복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와 차별화했습니다. 가사 지원 서비스와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치우고 그냥 혼자 하면 힘들거든. 고맙죠. 한 동네에 사는 이웃이 세빛돌봄이란 이름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평소 안타까운 상황의 이웃을 꾸준히 도와왔던 정금미 씨도 수원 세빛돌봄이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손이 필요하고 당장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찾아보면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수원시는 세빛 돌봄 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복지망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세빛 돌봄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나가겠습니다. 수원시민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항상 손을 내밀겠습니다. 수원 세빛 돌봄 서비스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세빛톡톡 앱으로 신청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8개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원 ITV 뉴스 이근아입니다.